요사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화가인 가족 여러분 가운데에도 내일 일을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아갈까? 주변을 돌아보면 우선 당장 돈이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언젠가는 이 직장에서 내가 물러날 텐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근심 덩어리입니다. 불안이 첩첩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끌어내릴 자가 없고 내일 일은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기구한 운명 가운데서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납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몸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녀였습니다. 늘 서름받고 구박당하던 그 시대 상황은 비참한 그런 몸종 시대를 살아가던 이 어머니를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지금도 저 중동에 가면 이 납달리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과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역사 속에 증명하고 있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세계사에 기록된 이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는 기구한 운명 속에 태어났고 내 집안을 돌아보면 내 부모님은 변변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도 없이 나는 또 현재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쩌면 내 생활의 현주소는 나는 아무것도 누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력서가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세상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한다면 어디부터 믿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성경 전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예수유를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 납달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납달리가 태어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납달리는 야곱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부인 네 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힐이란 여인과 레아란 여인 그리고 두 여인 밑에 있던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실바와 빌하라는 그런 몸종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 네 명의 부인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납달리는 어떤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냐면 바로 빌하라는 이런 라힐의 몸종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네 사람은 경쟁을 합니다. 자녀 낳기 경쟁을 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쟁을 할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 부인은 경쟁을 하다가 오늘 여기서 태어난 라힐 몸을 통해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 이 빌하를 통해서 몸종을 자기 남편에게 아내로 주어서 태어난 아들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단순하게 납달리가 오늘 빌하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났으니 경쟁하여 이겼다는 이 사건으로 성경은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을 때 모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1500년에 기록되었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남편의 관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사랑받고 싶고 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 여인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오늘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난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더 관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합니다.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라. 사람 속대로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지면 안 됩니다. 지면 당신은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은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경쟁하여 이겼다, 이 납달리 이름의 의미를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도 저 팔레스타인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스포츠 경기 때는 반드시 자기들 동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경쟁에서 이기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전선에서 경쟁하여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납달리 이렇게 말합니다. 경쟁에서 이겨라.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납달리라고. 우리도 잡으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납달리. 이 의미는 따라서 경쟁에서 이기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이 납달리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으나 이 예언은 그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 속에 막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 속에 이루어진 그 사건을 같이 조명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납달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납달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 암사슴, 그 입에서는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는다. 이렇게 발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인 암사슴이라 말은 노였다는 것은 어떤 고삐에 묶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활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부 자유해집니다. 지금으로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납달리 같은 노인 암사슴 같은 이러한 사람이라면 내 생활이 전부 자유해졌습니다. 경제도 자유해지고 육신에 또 자유해지고 환경도 자유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자유해진, 마음까지 자유해져버린 이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라 했습니다. 왜 납달리 사람을 암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을까요? 모든 짐승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짐승은 사슴이라고 합니다. 그 사슴 가운데 가장 더 아름다운 사슴은 암사슴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시 가운데서 많은 문인들이 그 시를 표현할 때 짐승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짐승이 사슴입니다. 사슴은 시에 많은 문장의 내용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학가들도 짐승 가운데서 사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짐승이 사슴입니다. 그런데 이 사슴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발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오는 소리마다 축복의 소리요, 나오는 소리마다 기쁨의 소리입니다. 한 번 또 사람 들어서 기분 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아름다운 소리만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내 남은 삶 속에 날마다 납달리 같은 이런 암사슴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 입에서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행복의 소리가 나옵니다.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다. 기쁨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듣는 사람마다 기분 좋아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오늘 시간 우리 성도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납달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납달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족하도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과 남방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수천 년에 예언되었던 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현실을 우리가 소개하겠습니다. 저 중동에 가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 가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막지대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벌레 한 마리도 못 삽니다. 열사의 사막입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가장 이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사막이 바로 저 중동에 있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계절이 관계없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오곡백과가 늘 무르익는 이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갈릴리 해변 지역,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납달리 지역입니다. 이 납달리 사람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가장 비옥한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지금도 저 유럽에서 아니면 저 중동의 귀족 출신들 그리고 많은 왕족들이 여기서 생산되는 곡물을 수입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기름진 곳입니다. 거기는 비료를 주지 않아도 심어만 놓으면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서 기름진 땅이라서 모든 씨앗은 다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이 납달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언하셨던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납달리를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몸종인 출신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집안에 네 명의 부인, 다시 말해서 납달리에게는 네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처인 이 라헬이나 레아, 그들의 몸종 출신 이 실바나 빌라에 같은 부인이라 할지라도 벌써 서열이 다릅니다.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 본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과 이 몸종 출신의 태어난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전혀 대우가 다릅니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기가 죽어 있습니다.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머니 자신이 출신이 몸종이기 때문에 그는 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가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상황 바꿔집니다. 어떻게 바꿔졌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명기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납달리를 가리켜서 한 가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조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이 납달리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가 조카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요. 너는 은혜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기서 은혜가 올 때 두 번째 뭘 말합니까?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 여호와의 복이 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 옵니까? 너는 서방과 남방 땅을 차지할지어다. 이 땅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가장 중요해서는 은혜가 와야 하나님 복이 오고 하나님 복이 올 때 이 땅에 서방 남방이 가장 기름진 땅에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노인 암사슴이라 했습니다. 자위자의 축복이 옵니다. 암사슴은 띕니다. 대단히 순수합니다. 대단히 온순합니다. 그리고 암사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슴은 반드시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겸손의 상징으로도 이 사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납달리에게 예언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납달리 같은 사람, 오늘날 그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은혜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은혜 충만합니다. 환경을 돌아보면 납달리 환경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기가 죽어버립니다. 나는 왜 많은 어머니 가운데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렇게 기가 죽어서 늘 누구한테 떳떳하지도 못한 몸종 출신의 아들이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어쩜 본처의 아들들이 부러웠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주님 안에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떨지라도 비록 납달리 같은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 가운데는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 무엇을 표현하냐면 환경은 찢어질듯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의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은혜가 오게 되면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내 속사람이 기쁩니다. 내 속사람은 잔치합니다. 날마다 웃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라는 것은 세상 권력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돈을 주고도 은혜를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있으면 기쁨을 갖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걱정이 생기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주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은혜가 올 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일이 되는 소망이 보입니다. 이 납달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환경이 힘들어도 그에게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결코 꿈을 접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절대 비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납달리가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복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이 납달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서방 남방의 땅을 주시면서 너는 자유자가 될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여기 밤낮없이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고 내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지 않지만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때에 내게 응답하리니. 은혜 때에 응답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걱정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나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여기 기도할 때 염려가 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응답이 되고 바로 옆에 사람은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요? 기도할 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의심 염려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내 방문 도저히 불가항력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냐? 믿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제 목회 현장은 그랬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루어내셨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납달리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때에 내가 응답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 은혜 때를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었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 해마다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요사이 우리 성산수양원의 기름 부음이 엄청납니다. 사람들이 두를 수가 없어요. 이만큼 미어 터져버리면 한국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가히 우리 성산수양원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은혜가 전파되는데 오늘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 임하면 1년 내내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납달리같이 환경 돌아보지 말고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이 은혜가 회복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진동치 못할 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교회 생활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억지로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그런데 은혜를 모를 때는 교회를 나온 것이 귀찮고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도 싫습니다. 누가 떠밀어도 전도를 하기 싫어요. 어떤 경우는 마음속에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교회 다녀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전혀 육신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동치 못할 날을 받다는 겁니까? 우리가 육신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육신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진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경건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사모되고 기도가 사모되고 이 은혜라는 것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가 있는데 스가랴 8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갈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는 은혜를 찾아서 헤매는 시대입니다. 열국 백성 10명이라는 말은 은혜 사람 유다 사람 한 사람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은혜 사람은 한 사람인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10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기 원하냐면 은혜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는 절대 불평하는 사람 옷자락 잡지 마십시오. 낙심하는 사람 옷자락 잡지 마십시오. 항상 소망을 가진 사람 은혜의 사람을 옷자락을 잡으셔야 내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돈 가지고 안 되는 시대입니다.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건강 돈으로 삽니까? 아닙니다. 수조 원, 수십조 원이 있어도 건강이 망가졌을 때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은혜라는 것을 내가 주시면 이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납달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 가지 보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고 있습니다. 바로 이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납달리를 상징하는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보석이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0절에 벽옥 보석입니다.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특별한 사람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벽옥이라는 보석은 아주 청청 맑은 하늘에 청명한 그런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투명한 하얀 빛을 띠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속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벽옥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석이 왜 벽옥을 상징하는 보석이 납달리를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계속해서 추적해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가 벽옥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다는 것은 영광의 보좌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벽옥으로 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납달리를 상징하는 이 벽옥 같은 보석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납달리는 다시 말해서 은혜 사람입니다. 내가 은혜 생활하면은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벽옥이 거기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 계시는 저 거룩한 성, 저 천국에 도성이 있습니다. 그 도성의 성의 빛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빛이 벽옥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은혜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얼굴이 밝아요. 그 얼굴이 밝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내려누르면 얼굴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 생활하면은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저 도성 천국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벽옥 같은 곳이다. 그 벽옥 같은 곳이 어디냐? 납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 얼굴에 은혜가 있느냐? 은혜 빛이 비친다면 하나님 영광이 거기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계시록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계신 저 하늘나라 성에 그 성벽이 벽옥으로 쌓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으로 쌓였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납다니엘 상징하는 이 보석이 전부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데 벽으로 성 전체가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땅에 하나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자기 피와 사신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 집이 있는 이곳이 어떻게 됩니까? 벽으로 쌓여있는 영적 의미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납달리는 은혜가 족한 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쌓여야 되느냐? 은혜로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작은 하나님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가정 작은 내 가정도 하나님 벽옥같이 둘러싸여있는 천국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로 둘러싸여버리는 이 집안에는 기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감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소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긍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그 가정이 천국의 소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게 되면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이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도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9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저 기초석이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으로 되어 있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초석은 주춧돌이 놓아진 곳입니다. 우리 기초석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입니다. 이 벽옥 같은 성도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성경 말씀다 내일 일은 주님께 맡기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기든가 은혜로 맡기십시오. 오늘 은혜의 사람 납달리 오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이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나라를 만들어내십니다. 벽옥같이 하나님 둘러싸여있는 이 민족은 거대한 하나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나아가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